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6월 2주 분양 올림픽입니다. 벌써 9회가 됐습니다. 좀 있으면은 10회 얼마 안 남았어요. 두 자릿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세 자릿수 회차까지 갔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10회 넘어가기 전에 아주 좋은 현장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광명 2구역입니다.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가지고요. 가장 관심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 재개발 아파트 현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최 전에 제가 사실 사전조사를 좀 했습니다. 요즘에 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 광명에는 주영남 소장님, 우리 뿌잉뿌잉 주영남 소장님의 뿌잉뿌잉 뿌잉뿌잉 그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지극히 이번 현장은 좀 객관적이라는 거, 저번에 그 동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부모님 고향인데 네. 조금 편파적으로 해도 네. 네, 이해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뿌잉뿌잉 주영남 소장님 한번 만나볼 텐데요. 뭐 어떤가요? 이번 현장. 사실은 네. 그래서 조금 좀 제가 네. 별로 이게 기운이 없습니다. 네. 아니 판정을 할 때는 네. 좀 꼬기도 하고 네.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네. 그게 판정의 원래 맛인데 네. 전혀 그런 이게 유인이 없으니까 네. 제 맛이죠. 내가 먹어도 바로 이만한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아쉬운 거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네.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아니 단지가 별로 단점이 없어요. 사실 뭐 단점이 있어야 그거를 뭔가 커버해 주기 위해서 제가 혀도 길어지고 네. 이 분량을 채울 수가 있는데 내 눈으로 또 그렇죠. 네. 오빠 사주세요. 그냥 너무 금방 끝나버릴 것 같아갖고 네. 이거 어떻게 분량을 확보를 하나 그게 제일 지금 걱정입니다. 뭐 네. 그건 그렇고 뭐 또 광명으로 옮겨왔으니까 네.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네. 또 이제 광명에서 또 한번 홍보를 네. 홍보대사를 노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홍보대사 네. 자 근데 이 꼬여야 제맛이라고 한 것처럼 옛날에 삐삐 꼬였네 그거 뭐죠? 비비빅? 아니 그거 뭐 있던데 빨간 거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빨간 거? 그런가? 약간 초코맛 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네. 곧 여름입니다. 네. 네. 뭐, 빙그레도 좋고. 메로나 저는 좋아합니다. 아, 메로나. 메로나 이게 천천히 빨아먹으면서 네. 그냥 올림픽 1회부터 3회까지 다. 끝날 때까지. 한 3개도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단점이나 이런 것들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평가를 좋게 하려고 해도 물론 지적할 거는 좀 있으니까요. 광명뉴타운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뉴타운이 거리가 꽤 넓어요. 구역이 상당히 넓죠. 네, 그래서 지금 광명 2구역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 뉴타운이 전체 16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특이한 점이 구역 그 숫자 옆에 R이라는 표시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가끔 뭐 PD수첩이나 이런 데면 R 뭐 아 그 R인가요? 그 리베이트 R 그거 아니에요? 이건 아닐 거라고 리베이트 막 들어간 그거 아니에요? 예. 네. 이 16개 구역의 도합 25,500세대 이 정도 규모면 그냥 신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벌써 대부분 구역들이 2주 철거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좀 늦는다 싶은 구역들이 9, 11, 12구역인데 이미 뭐 관리처분인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뭐 거의 대부분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광명 2구역이 분양 물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고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명 2구역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는 2012년도에 관리처분 인가는 2018년도였습니다. 네. 관리처분인가 그때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언제 분양하는지 그 분양 시기를 계속 이제 네. 가늠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또 뭐 올해 초 이제 분양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분양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역시나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네. 이렇게 또
잡히게 된 것이죠. 도대체 언제 댓글 잡다니죠? 굉장히 정확한 네, 네. 그 범위를 제가 잡아드린 네. 겁니다. Show me the coin!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네. 서울 수도권을 통틀어서 이 뉴타운 사업에 있어서 가장 네. 성공적인 네. 그 결과물을 보여준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제가 가장 허점이 없어 보이는 전문가 네. 1위로 이 또 등극이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네. 저를 닮은 그런 뉴타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허점 많아 보여요? 허점이 거의 없을 텐데요. 네. 어디서도 바늘 하나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1위라는 거 맨날 여기저기 1위 잘 들어가고 네. 모범도 되게 좀 수상하기도 해요. 저번에 왕십리 좋다고 했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앞에 자꾸 바꿔가지고 가끔 그게 뭐 아이언뉴타운도 얘기했던 것 같고 성공적인 근데 모범적인 모든, 성공적인 모든 지역에서 걸자 뭐 맨날 뭐 무슨 모델 네? 모든 지역에서 저를 1위로 이렇게 꼽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근데 재개발은 속도가 항상 문제를 속도가 생명이죠. 네. 근데 이번에 속도가 빠른 현장이다 보니까 998cc로는 낼 수 없는 속도. 네. 근데 2000cc 이상. 네. 네. 분양식이나 언제든지 가늠을 못 한다는 거 역시나 그렇죠. 하반기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 저번 영상들 보니까 애교가 많다고. 애교요? 네, 애교 많다.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애교가 되게 많다라는. 이 얘기. 외모에 이 음성에 애교가 가당치가 않은 얘기죠. 뀨. 뿌잉뿌잉. 오빠, 사주세요. 꽁꽃도, 테라스 꽁꽃도.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뿌잉뿌잉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뀨.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네. 올해로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분양가 상한제 그 가격 결정 요인 중에 이 토지비, 택지비가 이제 중요할 텐데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매년도 5월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새롭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5월을 넘긴 상태죠. 네. 그래서 변경된 2021년도 공시지가를 베이스로 해서 네. 분양가를 다시 이제 재산정하고 네. 여러분들 앞에 이 네. 분양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분석을 해봅니다. 네. 이쯤 되면 뭔가 목이 좀 마르니까 같이 커피 한 잔. 목이 잠기고 네, 있었어. 커피 한 잔 마시고. 참고로 이게 뭐 PPL이나 협찬 받은 건 아닌데. PPL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그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죠. 아, 사랑해요 맘모스 커피. 읽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이거. 맘모스 아닌가요? 맘모스. 메모드라고 간판에 있는데 우리 세대 이상은 네. 맘모스를 더 익숙하게 네. 기억을 하죠. 여러분들 여기 이 메모드 이 커피는 뭐니뭐니 해도 샷 하나가 추가가 돼야지 제맛입니다. 이걸 먹으면 바로 이만한 거. 가성비가 최고예요. 네. 최고. 좋습니다. 예. 전 물 대신 이거 마십니다. 아, 운동할 때도 이거 마시면은 그렇죠. 좋더라고요. 예. 조금 뭐랄까 체력도 순간 올라오고 그렇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뒤에 QR코드도 있더라고요. 모바일로 오더도 가능하고. 오. 그죠? 그러니까 이거 편하게 주문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거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지 말고 하시는 거죠. 가끔 여기 주머니에 챙겨서 이렇게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매일매일 우리 촬영할 때마다 마시고 뒤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네. 컵을 장식품으로 이렇게 진열을 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PPL을 넣어주시면은 저희 영상 안에 QR코드 박아주지 뭐. 그렇죠. 아주 그냥 바로 영상 보면서 이렇게 주문하실 수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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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요 정도면은 연습이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죠? 조회수랑 구독자가 안 맞춰져 우린.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네, 이거 알람 설정. 아 이거 알람 설정. 네. 네.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저렴하고 아주 가성비가 좋은 그런 거랑 요 광명 이 구역도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가격은 좀 뒤로 그렇죠. 네.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 잘 안 봐. 끝까지 네. 언제일지 얘기를 불시에 그냥 가격을 네. 해줘야 되니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네. 단지 규모 먼저 설명하죠. 단지 규모가 네. 큽니다. 세대수가 3344세대 네. 일반 분양은 그 안에서 이제 725세대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평형이 전용 36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 102제곱미터까지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가장 이 수요도가 선호도가 높은 그런 평형대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세대 수를 이렇게 우열을 가려봤을 때 전체 광명요 타운 16개 구역 중 두 번째 가는 상당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가장 세대수가 많은 곳이 광명 11구역인데 4,314세대, 그다음에 3위는 광명 5구역 3,091세대가 되겠습니다. 네, 규모가 마치 메머드급이네요. 그렇죠. 메머드급. 메머드급이네요.